25일 오전 11시 부산 진구청 대강당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일부가 찾아와 설명회장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설명회장 입장 인원이 제한되자 공무원과 주민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또한 서운숙 부산 진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갈등이 커지자 서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주민들과 대화를 이어갔고 주민들의 찬성이 있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